난 일상. 하지만 콜라. 콜라에게 닥친 크나큰 시련.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. 녀석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것, 과연 그 정체는? 도와줘요, 동물농장 헬프미.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는 콜라를 만나기 위해 급히 달려간 제작진. 자, 대체 무엇이 녀석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건지. 헌데 예상과는 달리 녀석 지나치게 활발하다. 자,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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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지로 돌고 반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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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이쪽으로. 옳지, 손. 옳지, 하이파이브. 으쌰. 빵. 야. 아이고, 말도 척척 알아듣고 기특하기도 하지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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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야, 내 지님의 카메라 앞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재주까지 보여주는 콜라. 이야. 뭐 지금까지는 이상무. 이거 뭐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한다기엔 그 모습이 너무나 명랑쾌활하기만 한데. 잘 놀긴 하는데 이제 카페트 밖으로 나오면 걷질 못해가지고.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? 그러니까 요 마룻바닥으로만 나오면 걷질 못한다고요? 혹시나 싶어 콜라를 불러보지만. 어머, 뭐리니? 볼일 있으면 피디 아저씨가 와봐. 밥 먹을까? 밥 먹잔 소리엔 벌떡 일어났지만 얼마 못 가 멈춰버린 발걸음. 콜라 해봐. 겨우 앞발만 내밀었을 뿐, 어? 뒷다리는 꼼짝을 하지 않는 콜라. 사료로 유혹을 해보는데 거참 엎어지면 코다할 때 있는 걸. 먹어. 먹지도 못하고 안절부절. 자, 보다 못해 앞으로 슬쩍 밀어주니 그제서야 맛을 본다. 앞발만 나오고 뒷다리는 이렇게 카페트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쭉 뺀다고 해야 되나? 해서 집어가요. 얼마나 바닥이 싫으면 저 멀리 떨어진 사료는 아예 포기해버리네. 아유, 아유, 저거 안 먹어봐야지. 저걸 어떻게 먹어? 저기 있는 강대가냐. 이거 줄게. 웬만해선 바닥을 딛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이라도 한 걸까? 어? 신나게 가지고 놀던 공이 굴러 바로 앞에 떨어져도 일단 멈춤? 거기 안에도 못 들어가나 봐요? 네, 못 들어가요. 얘는 조금만 이상하면 못 들어가요. 이렇게 누가 대신 갖다 주지 않으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듯 끝까지 기다린다는 녀석. 아니,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매번 주워줄 수도 없는 노릇. 그때, 어? 웬일로 발걸음을 떼나 싶더니, 어! 그럼 그렇지, 저 혼자 지레 놀란 콜라. 누구야? 누가 나 지금 밀었어? 어? 누가 또 밀라 그랬지, 또? 어, 신명감 쟀네, 진짜. 다시 내려가지 말지. 떨어져 죽는 줄 알았네. 처음에 돌아다녔죠. 돌아다녔는데, 그러다가 이제 거실을 좁혀지고, 부엌을 안 오고.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콜라의 바닥 공포증. 콜라, 여기에서 카페트까지 걸어가는 거야. 알겠지? 온 집안을 활보하고 다니던 녀석이 이젠 바닥을 네 발로 딛고 서는 것조차 무서워하니 가족들은 그저 답답할 뿐이다. 거참, 아니 바닥이 뭐 그리 무섭다고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걸까? 집안 곳곳 어디든 맨 바닥에선 그대로 얼음? 감히 움직일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데. 일로 들어가자. 아무리 불러본들 이미 굳어버린 몸. 한 발도 뗄 수가 없다. 요즘엔 잘 걸어다녔는데. 왔어. 결국 영지씨 품에 안기는 콜라. 아이. 난 맨바닥이 싫다니까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.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양말을 신겨보기도 했다는 영지씨. 자, 과연 콜라에 얼어붙은 내 다리는 움직일 수 있을까? 오! 스스로 걸어나오는 녀석. 순회라도 하듯 거실을 한 바퀴 크게 돌아보는데.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자꾸만 카펫 위로 올라온다. 굴러가는 공을 잘만 쫓다가도 서둘러 카펫 위로 복귀. 원래 카펫에 있을 때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이지 막 그렇다고 해서 자유롭게 막 여기 밖에서 노는 건 또 아니에요. 콜라를 바닥으로 이끈 양말의 효력은 단 몇 분 정도.
녀석에겐 맨바닥이 닿지 않는 이곳.